한국인이라면 모두가 좋아하는 떡. 맵쌀, 찹쌀 곱게 빻아 콩고물, 팥고물 더해 쫄깃하니 고소한 맛 제대로입니다. 30년 손맛 전통 떡집. 손님들이 잡수고선 아 맛있다 아무것이나 떡은. 떡도 이제는 세대교체가 필요하다. 좋은 재료 정성 가득 손맛은 기본. 요즘 유행한다는 앙금 플라워로 데코레이션. 화려한 떡 케이크로 젊은 입맛 저격합니다. 예쁘게 장식을 해준다라면 받는 사람도 행복해질 수 있고요. 서민 음식이면서 제철 음식. 좋은 날 이웃끼리 나눠 먹던 전통 떡. 보기 좋은 떡이 맛도 좋다는 불변의 진리. 제대로 실현한 떡 케이크. 손맛과 손재주의 한판 승부. 함께 하시죠. 중국 청주의 한 전통시장에서 오늘의 첫 번째 주인공을 만났습니다. 보일러장 켜. 멋지할 거. 찹쌀, 소금 안 넣고 그냥 해. 그냥. 북부시장에 떡집 하는 차남희입니다. 그전에 옛날에 하던 사람이 한 1년인가 2년 정도 했는데 우리 집 일부러 찾아왔더라고. 이거를 하라고 해서 이제 한 거거든. 그래서 그때는 떡집을 안 하고 방앗간을 했어. 쌀도 빻고 떡도 맞춰가던 시절. 방앗간으로 시작해 지금 떡집까지 올해로 31년. 초창기부터 찾아왔던 손님들이 여전히 단골이라는데요. 아침에는 이제 주문 맡은 것부터 하고서 이제 나머지 이제 시간 남은 데 파는 거 하고. 1년 365일 새벽 3시면 가게 문을 열고 그날 찌을 쌀을 담그며 하루를 시작하지만 온종일 제대로 허리 한번 펴볼 새가 없습니다. 아우 손 뭐 한 가지도 몇 번씩 까야 되니까 힘들죠. 잠을 못 자니까. 아직 일찍 나온다고 저기 늦게 나온다고 해도 4시에 나와야 되고. 그도 그럴 것이 떡맛 좋기로 소문난 맛집. 쌀이며 밤 대추 모두 국산을 쓰는 데다 새벽부터 생방 껍질을 까고 대추씨를 정리하고 떡고물에 쓰이는 콩이며 깨, 녹두도 일일이 손질해 사용하니 그만큼 손도 많이 가고 맛도 좋을 수밖에요. 여기 자주 사러 와요. 왜요? 떡을 좋아하니까요. 이 떡이 괜찮아요? 예, 맛있어요. 쌀을 빻는 것부터 떡을 찌고 고무를 만들어 빚는 것까지 전통 방식을 고수하는 데는 가족의 도움이 컸습니다. 우리 며느리만 있으면은 일거리가 아무리 많이 들어와도 걱정이 안 돼. 베트남에서 시집와 8년째 떡집을 돕는 며느리 말고 주인장의 또 다른 지원군 동생네 부부도 있는데요. 예, 네 신랑은 주워 봐라. 혼자 떡하고 있는데 너는 와가지고 마실 와서 커피 마시고 앉았어. 같은 시장 내 지척에서 떡집을 운영하는 동생 부부. 선의의 경쟁자이자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있어. 저 한제 이제 1년째 좀 넘었으니까 아직 부족한 게 좀 많지 그냥. 맛있는 떡을 만드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하지만 노력하는 데 장사 없다는 게 30년 떡집 주인장의 신념인데요. 때문에 본의 아니게 잔소리는 는답니다. 봐주고 잔소리하고 잘못된 것을 야단도 치고. 아유 모르면은 배워야 되는데 그러면 그 듣기는 왜 잔소리라고 생각하면 자꾸 듣긴 싫은데 그래도 들어야지 자꾸 늘잖아요. 온 가족이 떡집으로 부자 되는 날을 꿈꾸며 하루 종일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맛있다. 나도 먹으러 와야지. 어느 거 내 거야. 이거 잘 먹을게. 바쁘고 고되지만 꿈이 있어 행복한 일상. 특히 잠시 짬을 내서 내 속사정 알아주는 이웃과 커피 한잔 나눠 마시며 수다 보따리 풀어놓으면 피로가 싹 사라진다네요. 30년 떡을 만들며 갈고 닦은 손맛. 앞으로 30년도 문제없습니다. 전통 떡집 파이팅입니다. 우리 애들도 뭐 어차피 엄마 뒤를 따라서 하니까 애들이 잘 끌어서 나가서 그냥 사업에 그냥 번창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지 뭐. 자 그럼 지금부터는 오늘의 두 번째 주인공을 만나러 갈까요? 네 들어오세요. 오늘은 안그 꽃소 이상하고 왔고요. 그 떡이랑 꽃을 봤는데 너무 이쁘고 맛있어서. 예쁘고 맛있는 꽃이라고요? 맞습니다. 장미, 카라, 수국, 카네이션 등 화려한 꽃들이 케이크 위에 활짝 피었습니다. 앙금 플라워 떡 케이크인데요. 생화를 올릴 수 없지만 생화보다 더 생화같이 예쁜 꽃을 만드는데요. 이 꽃을 만들어서 떡에 올리는
케이크, 앙금플라워 떡 케이크예요. 먹을 수 있는 꽃을 올려서 만든 케이크라고 보시면 되세요. 케이크 위에 작은 꽃동산 앙금플라워 떡 케이크. 기본 시트 역할을 하는 백설기를 만들어 단호박, 비트 등 천연 색소를 첨가해 꽃을 만들어 장식하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디자인을 보고 이거랑 똑같이 해주세요 하고 떡 케이크를 주문을 해도 비슷한 느낌은 만들어낼 수 있지만 똑같은 모양, 똑같은 색깔까지는 만들어내기가 어려워요. 똑같은 케이크라도 똑같지 않기 때문에 단 하나의 케이크잖아요.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나만의 떡. 만드는 이의 손재주에 따라 각양각색 다양한 모양을 낼 수 있는 게 매력인데요. 그만큼 연습도 많이 해야겠죠? 처음엔 많이 힘들었어요. 정말 이 한 송이를 만들기 위해서 백송이의 꽃을 연습을 했어야 했거든요. 처음에는 돌림판 돌리는 것도 쉽지 않았고요. 그리고 가르쳐주는 선생님을 따라하는 것조차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노력이 이어진 결과 몇 년 전 떡을 연구하고 교육하는 작은 공방을 열고 운영 중입니다. 떡이야. 오늘 표현하는 아내문에는 이렇게 생겼어요. 일단 꽃받침에 기둥을 짜주실 거고요. 이 기둥은 나중에 우리가 꽃을 떡 위에 옮길 때 필요한 부분이세요. 요즘 앙금플라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비단 먹고 즐기는 데만 그치는 게 아니라 취미로 혹은 부업과 창업을 목적으로 직접 배우고자 하는 이들이 꽤 된다는데요. 생각보다는 어려운데 색깔 내는 게 재밌고 좋아요. 제가 사랑하는 딸 있거든요. 딸한테 해주고 싶어요. 앙금플라워는 아니라도 여러분도 도전해보시죠. 막대를 꽂은 떡에 초콜릿을 발라 과자가루를 묻혀 완성하는 이색떡입니다. 누구나 좋아하는 돼지밭떡 가족들과 함께 맛있게 드세요. 잠시 후 주문이 들어오는 대로 만들어 팔고 필요하면 배달도 직접 나간다는 주인장 동행해봤는데요. 안녕하세요. 떡케이크 네, 배달 왔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네, 고맙습니다. 여보, 선물. 뭔 선물? 떡케이크야. 축하해. 고마워. 오, 너무 이쁘다. 너무 이뻐요. 먹기 아까워요. 진짜 새것 같아요. 아내를 위한 남편의 깜짝 선물. 축하합니다. 오늘 앙금플라워 떡케이크로 제대로 점수 땄네요. 너무 이쁘고요. 진짜 너무 먹기 아까운 것 같아요. 근데 맛도 달달하고 너무 맛있어요. 어른들도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케이크라고 생각 안 하고 그냥 꽃 같은 느낌이 들고 너무 이쁜 것 같아요. 다들 전체적으로. 꽃처럼 살겠습니다. 호기심 자극하는 예쁜 모양과 색, 앙금플라워 떡케이크를 시작으로 새로운 식문화를 열겠다는 주인장의 꿈 응원합니다. 2018년도에는 좋은 쌀로 만든 떡케이크뿐만 아니라 다양하고 많은 분들이 드실 수 있는 그런 디저트를 더 많이 개발하고 선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렴하면서도 속도 든든하고 무엇보다 우리 입맛에 맞는 대표 간식, 인스턴트 패스트푸드 대신 우리 떡이 좋습니다.